오늘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에 다정하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이 인생길 걸어가는데 필요한 것들도 채우시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푸는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제 비슷한 연배 되는 사람들 한번 옛날 일을 떠올려 보면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그때 뭐 인생론, 톨스토이의 인생론이라든지 그런 책을 많이 읽었고 또 그런 게 많이 생각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많이 좀 다른 것 같지만요. 하여튼 삶이란 무엇일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은 먹고 사는데 당장 필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사실상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십시오. 이런 요청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은 무엇이다 하고 괄호를 쳐놓는다면 이 괄호 안에 뭐를 집어넣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 괄호 안에 어떤 단어를 넣든지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이 거기에서 표현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삶이 무엇일까? 삶은 만남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삶은 나그네 길이다. 오, 꽤 괜찮은 얘기죠. 삶은 항해다. 그러니까 배 타고 멀리 가는 거 말이죠. 그리고 삶은 소풍이다. 또 삶은 사랑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좀 문장을 이렇게 펼쳐서 한번 얘기한다면 삶은 행복을 추구하는 여정이다. 꽤 멋진 말이고 또 누구에게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는 표현이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삶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제가 지금까지 여덟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덟 가지가 그냥 뭐 대강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덟 가지가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선 처음에 얘기한 두 가지, 삶을 만남이다 또는 나그네 길이다, 이거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삶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은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되죠. 어떤 좋은 친구 하나를 만나서 그 사람 삶 전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할 수도 있지요. 부모를 만나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나서 양육되고 그리고 성장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좋은 스승 한 분 때문에 인생에서 희망이 없던 아이가 위대한 사람으로 다시 탄생하기도 해요. 아, 그렇습니다. 삶은 만남인 거죠. 삶을 나그네 길이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인생은 나그네 길, 최희준 씨의 그 유명한 노래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 노래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노래 중에서도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삶을 항해로 보는 것은 인간 역사에서 아주 흔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서양 문화권에서 지중해를 중심한 이런 문화권 또는 바다를 끼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삶이 뭐냐? 그거는 항해하는 것과 같다. 배를 타고 항해하다 보면 폭풍을 만날 때도 있고 난파, 파선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로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든지 수많은
동서고금의 많은 얘기가 삶을 항해로 비유를 했습니다. 삶을 고해, 고통의 바다, 이거는 불교의 견해죠. 그리고 삶을 소풍이다, 이거는 저 유명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에 나오는 시구예요. 천상병 시인은 삶이 뭐냐? 이 삶이 뭐 소풍이지. 그래서 그 양반은 직업도 안 가지고 그렇게 그냥 부인이 카페를 해서 먹고 살고, 누구 만나면 술 한 잔 얻어먹고 그렇게 소풍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그분은 가톨릭 교회도 나갔고,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는 종로 5가 있는 연동교회를 나갔던 뭐 나름대로 신앙이 깊은 분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연동교회 김형태 목사님의 설교에서 많이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한 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천상병 시인은 삶이 뭐냐, 인생이 뭐냐, 인생? 그가 있고 소풍이라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삶이 뭐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지. 이거는 기독교적인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이 주제야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사는 모든 삶에서 가장 일반적인 진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 사랑이지.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삶을 이끄는 동력 또는 삶에서 제일 소중한 것, 그거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더, 삶은 행복을 추구하는 여정이다. 이거는요, 모든 종류의 철학 사상에서 인생을 논할 때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바로 행복론입니다. 삶은, 삶의 목적이 뭐냐, 행복하고자 하는 거다, 그런 거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거, 삶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 표현을 들으면 얼른 공자라는 분이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세웠다, 학문의 뜻을 두었다, 이 말이 얼른 떠올라요. 그런데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실현한다, 이거는 일반 교육학 이론에서 가장 보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첫째는 육신적인 출생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내 인생의 뜻을 세울 때, 그때 사람은 또 한 번 태어나는 거죠.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사는 삶의 과정은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 그 뜻을 실현하는 과정,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게 기독교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내 뜻을 세우고 내 뜻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삶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덟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일에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여덟 가지 예를 든 것처럼 삶은 무언 무엇이다, 이 괄호 안에 뭐를 집어넣으시겠습니까? 좀 우스갯소리 하나 드리면 어떤 철학자가 삶이 무엇일까, 인생이 무엇일까, 이거를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사색하고 사유하는데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쭉 하면서 역시 또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합니다. 삶이 무엇일까, 인생이 무엇일까, 골똘히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음성이 들리는데 거기에 해답이 있다, 이런 계시적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 기차 타고 가다 보면 기차 칸칸이 이제 파는 사람이 가면서 거기서 땅콩도 팔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칸에 들어선 그 파는 사람이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철학자한테 그게 꽉 들어왔어요. 삶은 계란이구나.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한 통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가 계란, 계란은 타원형으로 생겼고 그거 까면은 뭐 또 안에 뭐가 있고, 이러면서 이제 삶을 사색했다는, 이거는 우스개로 만든 얘기겠지만
사실은 그런 통찰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탁구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단의 탁구 선교회 뭐 회장이신가 뭐. 근데 그 목사님이 자신이 탁구 한 가지로 신앙을 한 두 달인가 넘게 설교를 하셨대요. 탁구 하나로. 골프를 아주 성경적인 운동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데, 골프장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신성종 목사님이란 분은 골프를 기독교 신앙하고 연결시켜서 책까지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활 중에서 얻는 어떤 번쩍이는 통찰, 이게 사실은 깨달음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철학자가 기차 안에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삶은 계란이요, 여기에서 이제 통찰을 얻었다는 것도 오 나름 그럴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리고 그 가치에 내 삶을 던지느냐, 그게 그 사람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이 떠오르죠. 그 사람 하면 그 사람 특징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떠오르는 특징이 가만히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삶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거기에 중요성을 두고 그래서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지영은 목사, 저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이 아는 다른 목사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이분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이분은 이런 특징이 있고. 그러면 저를 떠올릴 때 생각되는 그 특징, 그게 이제 제가 강조하는 가치관이고 제가 삶이 그런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목회자로서 걸어가는 제 목회 철학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게 기독교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성육신의 내용이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이고, 말씀이 삶이 될 때 거기에서 온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안 사는데 무슨 전도가 되고 무슨 선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주신 거죠. 하여튼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 그 특징, 거기에 그 사람의 삶을 보는 인생관이 담겨 있고 가치관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어떤 특징을 머리에 떠올릴까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로마서 편지를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장 16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그 사람의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또는 그 사람을 만나거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여러 사람의 인사를 전해요. 그런데 그 인사에 그 사람에 대한 특징이 간략간략하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조금 길어야 한두 문장,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장 짤막하게 수식어 한두 단어로 그 사람을 설명합니다. 이 설명을 가만히 보면 지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사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 다른 곳에 조금 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간략하게 짧은 그냥 그 표현만 우리가 알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룩한 상상력, 이거를 동원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수밖에 없지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16장 1, 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베라는 여인에 대한 언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베는 먼저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보호자라 그랬어요. 근데 베베는 여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이 무슨 뭐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무슨 특수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보디가드를 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 여인은 재산이 많은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물질, 그 많은 재산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역을 했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헌신했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베를 잘 맞이하라고 당부합니다.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맞이해라. 그 베베라는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어라. 그러니까 베베라는 여인은 어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베베라는 여인은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을 한 요즘 말로 말하면 여자 목사님 뭐 이 정도 되는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베베라는 여인이 로마를 방문할 거다. 그때에 합당한 예절로 맞이하고 베베라는 여인이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건 무엇이든지 다 잘 보조해 주십시오. 그런 거죠. 베베라는 여인을 머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여인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을까요? 그 여인은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나 보배와 같은 사역자였을까요? 참 부러운 모습이고 멋진 모습이죠. 이어지는 두 절, 3, 4절에는 부부가 나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근데 앞에 나오는 이름이 부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내외 두 사람 중에서 부인이 훨씬 더 주도적으로 사역했던 사역자일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해요. 성경 구절을 들어보시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이 내외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뭐 죽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인사를 전하는 것이겠지만 그리고 그 당시 초기 교회가 이 내외에게 굉장히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교회들까지 이 브리스가 아굴라 내외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전반부에 보면 이 내외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을 교회가 모이는 교회로 내놓았던 인물입니다. 자,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이 두 부부에 대한 얘기는 성경 다른 곳에도 여러 번 언급이 나오기도 해요. 자, 어쨌든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인물들은 아주 짤막짤막하게 그 특징이 나와요. 에베네도, 그는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아시아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요. 우리 교회에도 창립 초창기부터 섬겨오던 분들이 계시죠.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 아직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먼저 헌신하는 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니까 아, 요 정도 돼서 내가 나도 참여하면 안전하겠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옳은 일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아무도 안 할 때 내가 먼저 헌신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은 다른 사람이 에이 뭐 중불나게 그래 이러는데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거기에 먼저 뛰어들어 헌신하는 것, 이거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에베네도라는 인물은 우리가 성도들이 보통 성경 지식에서 많이 아는 인물이 아니지만 사실은 에베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입니다. 아시아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 마리아. 마리아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어요. 어떻게 수고했을까요? 또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건 성경에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영희, 옥자 이런 이름처럼 아주 이제 일반적인 이름인데, 그 마리아라는 여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성경학자들은 부부라고 추측도 하는데 안드로니고 유니아, 바울의 친척이고요. 근데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같이 돕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들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아주 중요한 표현이 사도들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내외를 깊이 존경했어요. 여기서 사도들이라고 말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사도들을 말해요. 사도들이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 내외를 참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과 직무가 있죠. 저는 목사의 직무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담임 목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각 부서의 회장, 총무 이런 임원들 직책, 직무가 있잖아요. 직책과 직무를 맡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믿음이 더 깊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원론적으로 그런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죠, 그죠? 목사인 저보다 신앙과 믿음이 훨씬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 부부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자세하게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 사도들이 이 내외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자, 계속 좀 더 몇 사람 더 볼까요? 암블리아, 바울은 암블리아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우르바노스다구, 바울 선교팀의 동역자. 아벨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내가 인정받을 때 사람은 제일 행복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식욕, 수면욕, 성욕처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사람의 본성,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벨레와 연관해서 중요한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 자신의 명예나 내 이름, 내 생색이 나려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선한 일을 하면 그걸로 끝이다. 뭐 상급 다 받았지 않느냐? 천국에서는 상급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대로 좀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교회 봉사든 뭐든 할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받고 그걸로 끝, 이게 좋아요? 아니면 사람들은 뭐 몰라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 이게 좋아요? 뒤에 게 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약해서 뒤에 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안 받는 거, 이거를 사실은 제대로 잘 하지 못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우리 교회에 화분들이 많아요. 뭐 각 층마다 또 뭐 많습니다. 그 화분 기르는 게 제가 저절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람 손 타야 돼요. 정글은 저절로 자라요. 정원은 저절로 자라는 거 아닙니다. 화분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는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여름엔 또 옮겨야 되고 물 줘야 되고 보통 일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묵묵히 꾸준하게 오랫동안, 이 교회 성전이 지어진 다음부터 9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 안에서 인정받는 분이에요. 그러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런 봉사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봉사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할수록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언젠가 터져요. 제가 가끔 쓰는 말로 시한폭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으려는 이 체험을 하지 못하고 이 신앙이 없고 내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내 생색이 나려고 하니까 그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고 주님 안에서 인정받는 이 상급, 이 아름다운 신앙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루베나 드루보사, 주님 안에서 수고한 사람. 그리고 버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버시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수고했다. 드루베나 드루보사는 그렇게 표현했고 버시는 많이 수고했다. 그러면 어떻게 수고했을까요? 왜 버시한테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버시 그러면은 진짜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썼겠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 얘기를 좀 하십시다. 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은 일에 이렇게 자주 천 거 추천을 좀 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느 자리에서 소개할 때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에 소개하면 어떻게 소개를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교회 김영현 장로님하고 같이 어디를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김 장로님 소개할 때 그냥 짤막하게 그냥 한 뭐 10초 20초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갈 때 제가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러면 당연하죠. 아유, 저희 교회 선임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할 거 아니겠어요? 짤막한 시간에 그렇게 잠깐 소개하겠죠. 부흥 강사님들이 오셨든지 그럴 때 집회 끝나고 이렇게 나갈 때 성도들이 쭉 인사할 때 강사님도 계시고 저도 옆에 있고 그럴 때 우리 장로님 이렇게 인사하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유, 우리 게 장로님이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특징이 먼저 떠오를까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 이게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할 때가 맞아요. 많아요. 물론 그게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특징을 어떻게 떠올리느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필요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이분이 그거 참 잘해요, 이분이 참 귀한 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추천하나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추천할 때 또는 어떤 인사를 나를 시킬 때 어떤 설명을 붙일까요? 그거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인사를 전하면서 여기에서 인사를 전하고 추천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치를 두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 동역하고 같이 협력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복된 이 흐름에 같이 이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거룩한 흐름에 서서 걸어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란 인물이 나오죠. 야곱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선조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훌륭했던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어떻게 표현하면 사기꾼이다, 이런 뉘앙스가 포함된 이름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삶이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이 타향살이 20여 년 생활하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아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지요. 그리고서 거기에서 야곱은 삶이 변합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참으로 자기의 삶의 소원이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자기 삶의 소원이 돼요. 찬송가 338장은 그런 야곱의 인생을 가사로 삼아서 만들어진 찬송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 그 옛날의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일어나서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성도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들은 다른 식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 저 주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이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식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들은 말씀 붙잡고 각자가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기도 끝나면 우리 귀한 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또 도전이 된 말씀, 격려가 된 말씀, 또는 내 삶의 부적절한 부분에서 찔림이 된 말씀은 붙잡고 회개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살아갈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성도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결단, 이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받은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윤리나 어린이, 하나님이 이 귀한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